여름엔 더 쨍쨍, 겨울은 더 꽁꽁. 한쪽에서는 이례적인 물난리가 나는 가운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가뭄으로 산불이 번지죠. 또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 바닷물의 산성화로 산호들이 죽어가고 이에 여러 생물은 물론 인간들까지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인데요. 이러한 기후위기를 낳는 지구온난화의 주범, 바로 탄소 배출이죠.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기 시작한 지는 한참 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수십억 인구가 살아가면서 일정량의 탄소 배출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미 진행된 온난화가 악순환을 일으키는 탓에 계획대로 탄소 배출 감축에 성공해도 꽤 많은 생물종이 멸종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슬픈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산화탄소만 쏙쏙 골라주어 담을 수는 없나? 생각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기술, 바로 CCUS, GS 칼텍스와 함께 머릿속에 저장해볼까요?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앤드 스토리지, 말 그대로 탄소만 따로 모아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고집한 탄소를 단순히 저장해 환경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 CCS와 여기서 한 발짝 나아가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CCU를 합친 말이죠. 사실 CCUS의 역사는 생각보다 꽤 오래되었는데요. 순수한 천연가스를 얻으려면 채굴 후 불순물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탄소 보집 기술이 무려 1930년대에 특허를 얻었다고 해요. 아모니아의 친구쯤 되는 질소 화합물인 아민을 포함하는 액체를 높은 압력의 공기 중에 분사하면 이산화탄소가 여기에 녹아 결합하고 더 낮은 압력에서 가열하면 다시 방출되는 원리였죠. 이렇게 보집한 이산화탄소를 1972년 미국 석유 채굴 회사가 돈을 주고 구매하기 시작하는데요. 석유를 많이 뽑아내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때 석유를 최대한 더 많이 뽑아내기 위한 방법인 EOR 중 유전 내부에 물이나 가스 등을 주입해 줄어든 압력을 다시 높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사용할 목적이었죠. 이렇게 땅속에 주입된 탄소기체는 반영구적으로 대기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에 이후 점차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일 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 이제는 CCUS 없이 완전한 탄소 중립을 이루는 일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핫! 태진 기술입니다. 이러한 CCUS는 보집, 운송, 저장 및 활용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보집의 경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을수록 과정이 복잡해지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모으기보다는 탄소가 배출되는 공정을 진행할 때 제거하는 방법이 주로 쓰이고 있죠. 탄소 제거 시기에 따라 원료에서 미리 탄소를 제거하는 연소전 보집, 연소 시 순수한 산소를 공급해 이산화탄소와 수분만 배출되게 하는 순산소 연소, 공정이 끝나고 배출되는 가스에서 탄소를 보집하는 연소 후 보집,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은 연소 후 보집으로 습식, 건식, 막분리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흡수 효율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기 위한 여러 기술이 연구되고 있답니다. 이렇게 모인 탄소는 저장 혹은 활용되기 위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반되어야 하는데요. 수송 중 고농도로 농축된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나면 주변에 있던 사람이나 동물이 질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선박으로 운반하거나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송한 후 800m 이상의 깊은 땅속 혹은 해저의 지층에 저장하게 되는데요. 더욱 효율적인 수송 및 저장을 위해 초임계 상태를 이용한다고 해요. 물질마다 특정한 고온 및 고압 한계를 넘기면 액체와 기체의 특성이 뒤섞인 특이한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임계 상태입니다. 기체에 가까운 점성과 확산성, 침투성을 가지면서도 밀도는 액체에 가까워 많은 양을 빠르게 운송하고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 비용이 꽤 비쌉니다. 기술이 긴 역사에 비해 광범위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때 때문이죠. 또 지진이 일어나 저장된 탄소가 대량으로 방출되기라도 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튼튼하고 안정적이면서 저장 공간이 충분한 지층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이 역시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따라서 보집한 탄소를 다시 유용하게 활용하는 CCU가 각광받고 있는 것인데요. 화학 반응을 통해 석유화학 제품이나 연료 등을 만드는 CO2 화학 전환, 생물학적으로 고정해 바이오매스 및 원료를 얻거나 개량한 미생물을 통해 고분자 물질을 생산하는 CO2 생물 전환, 광물처럼 굳혀 시멘트 같은 건설 자재를 만드는 CO2 광물탄산화 등의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탄소 보집 기술은 효율에 비해 비용이 커 광범위한 적용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고요. 보완책인 탄소 활용 기술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지구온난화 심각해지기 전에 제대로 활용 가능한 거 맞아? 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US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미래에너지 기술과 함께 접목했을 때 시너지가 크기 때문일 텐데요. 대표적으로 미래청정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는 현재 합리적인 가격에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추출해야 하는지라 그레이 수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실정이죠. 하지만 CCUS와 접목한다면 탈출하는 탄소
탄소를 체포하여 분루수소로 환골탈퇴! 호집한 탄소는 기존 내용기관차에 그대로 사용 가능하면서도 오염물질은 거의 내뿜지 않는 합성연료 E-Fuel 제조에 사용할 수 있고요. E-Fuel 사용시 배출되는 탄소는 끌어모아 다시 E-Fuel을 제조!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도 꿈꿀 수 있죠. 이처럼 활용 방향이 무궁무진한 데다가 전세계 네로라는 기업들이 CCUS 연기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충분한 수준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에너지 전문기업 GS 칼텍스는 2022년 국내 여러 기업과 CCUS 사업의 밸류체인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여수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보집, 활용, 저장하는 CCUS 전체 사업 용역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블루수소 공급을 담당하여 청정수소를 활용한 발전산업, 모빌리티 산업계의 탈탄소화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GS 칼텍스 여수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보집된 후화학적 전환과 광물탄산화 등의 원료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매립지로 운송하여 땅속에 저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편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압류의 에너지 GS 칼텍스였습니다.